この世に正義のヒーロー、ミスターサタンがいる限り、貴様らの好きには絶対させんぞ。ドラゴンボール세계관세계챔피언인미스터사탄의커리어를알아보겠습니다본편과상관없는극장판기준이지만사탄은어린시절초등학생6학년까지이불에신뢰를하는꼬맹이였고이후그는무술가의길을걷게되지만뒤늦게추가된설정으로는타워파이파이에게자신의스승이살해당했다고합니다그런슬픔을이겨내고도세계챔피언자리에올랐고자신의이름을건은하제일무술대회를여는유명세를얻게됩니다그렇게사탄이데리고다니는메인제자들과수많은제자들또한생기게되고궁궐같은대저택에살며전용기사까지있는성공한삶을보여주며사탄시티라는자신의이름을건도시까지존재합니다좋은몸을유지하기위해운동도하는것같으며기자들이놀랄만한무언가를가지고있기도합니다그의전투력을간단히확인해보면혼자4대의버스를끌수있는괴력과전화번호부3권을찢을수있는힘기와짱정도는가볍게박살내며버스정도는간단히뚫는펀치력펀치머신점수는137점을기록하기도하였었죠다른참가자들의점수에비하면상당히높은편공격말고맷집또한상당히강한편인데머리로바위를깨버리는단단함완전체셀의공격에도살아남습니다트랭크스의나름진심인펀치를견뎌내기도합니다強いな、僕。おじちゃんの負けだよ。わからない。あいつが、やっぱ強いのかも。트랭크스에게도인정받게됩니다。마인부의공격을무려두번이나피했으며、ブーの攻撃をかわしよう。무려 Z 최종보스인마인부의공격에도살아남습니다。심지어 GT 최종보스인초일성장군의발차기도버텨냅니다。총에맞아도바로사망가지않으며각우주를대표하는사람들의싸움에휘말려도바로죽지않습니다기억을잃었다けですよ안심してください私の顔に見ま비루스에게밀려도안죽으며로봇꼬마가밀어도안죽습니다맷집으로는탈일반인수준그렇다고싸움을못하는것도아닌데무기를든일반강도두명쯤은순식간에제압할수있습니다죽은자들여러명도제압할수있으며미스터부가방해하긴했어도사탄은우부를이기기도합니다사실상사탄이없었다면셀과부를이길수없었을텐데사탄은인조인간16호의부탁으로소노반에게머리를전달해줍니다타무무히키아게르마이니오레오아노코도모노토코로니못테이테그레오마이모스코시와약니타치타이다로각도기노세카이챔피언라시이카라ミスターサタンは人間のチャンピオンなんだ頼む、チャンピオン。やめた方がいい殺されますぞやかましい名前も知らん奴や、あんな子供までもが戦っているんだチャンピオンが逃げたんじゃ、いい悪いもんだぜ그렇게사탄은목숨을걸고이들의앞에16호의머리를던져줍니다그렇기에소노반이각성할수있었습니다마인부때에도엄청난활약을해주는데Z 전사들이싸움으로만마인부를이기려할때미스터사탄은새로운방식으로접근합니다마인부와친해지기로마음먹은것물론암살을계획한거였지만결국은부우와함께지내며친하게지내게됩니다그렇게부우에게진심이된미스터사탄그덕에마인부가인성이바뀌었어도미스터사탄을공격하지않았으며지구인전체가학살되는동안에도미스터사탄만큼은죽지않았습니다貴様らいい加減にしろさっさと協力しないかこのミスターサタン様の頼みも危険というのか그결과마인부를죽일원기옥을모으는데엄청난힘을준사탄 負けた。お前には負けたぞ、ミスターサタン。사실상사탄이지구두번구했다고봐도무방합니다그와중에베지터챙겨도망가주는센스까지야르자니까사탄오메와혼자니세계다휴세시카메라이후 GT 에서도사라질지구에서츠플성으로옮기기위해사탄이또힘을써줍니다미나노모노요크히지구가박아츠루마이니민나데아노호시니이구노다
그렇게 지구인들을 불만 없이 옮길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이런 점프를 할 수 있는 클라스. 보자크에게 잡혀있는 소도반도 본의 아니게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미스터 사탄은 맷집, 공격력뿐만 아니라 처세술 또한 굉장히 뛰어난데 상대가 강할 것 같으니 화장실에서 시간대에 오며 숨어있기, 소도반이 셀을 쓰러뜨리니까 자신이 셀을 처치했다고 말하기, 마인부 암살에 실패하니 그냥 친해져버리기, 어린이여도 트랭크스에게 질 것 같자 미리 한 대 맞아주며 일부러 져준 척하기,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18호와 돈으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18호를 제자로 구려먹기도 합니다. 손오공에게 자신이 챔피언으로 번 돈을 조금 양보해주기도 합니다. 진짜 신났대. 오라다지노 나르건을 같이 놓고더라. 안타니 유쇼사세 때 약가라사. 그렇기에 이런 은밀한 거래도 성사됩니다. 지구인 모두가 베이비에게 주용당할 때 사탄은 부우의 몸속에 숨어 피하는 똑똑한 면까지 보여줍니다. 게다가 의외로 이미지와는 다르게 겁쟁이이지도 않은 게, 괴물인 걸 알고도 셀한테 도전했고 못 이길 걸 알아도 마인부에게 덤비는 진정한 구세주 미스터 사탄. 오늘은 미스터 사탄의 커리어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